언젠간 슈퍼개미. 어제 잘 쉬었어? 어제 뭐였지? 나도 어제 근데 그저께 내가 라이브 방송했어. 그저께가 아니지. 어제 새벽이지. 어제 새벽 2시에서 3시에. 밖에서 아는 형하고 술 한잔하고 왔어. 집에 오니까 1시쯤 되더라고. 핸드폰을 켰더니 정 사장님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야. 한 150명 정도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날 뭔가 좀 집중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집중이 되고 그러면은 신경이 건뒀으면은 잠이 안 와. 라이브를 이렇게 쭉 보고 있었다. 150명 정도 되면 내가 뭐 말을 좀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는데 내가 이 형들 이제 라이브 보는 그 마음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슈퍼챗을 쏴야겠다. 내가 나 보고 있어요 하려고 슈퍼챗을 쏠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엄청 복잡한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슈퍼챗 쏴준 형들 이게 진짜 되게 고마운 이 수고를 다 해서 쏴주는구나.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고 이제 2시쯤에 방송이 끝난 거야. 나도 궁금한 내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면 도대체 얼마나 올까? 그 전에 술을 왕창 마셨어. 집에 대리해갖고 와가지고 잠도 안 오고 술 한 잔 더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맥주 한 캔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새벽에 250명 이렇게 모더라니까?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아니 이거 나는 라이브는 이거 거의 마랑이야. 마랑님보다 사실은 거의 더 많아. 나 이제 구독자 많아지면 안 돼. 구독자 많아지면 이제 뭐 이거 엄청 싸요. 그리고 또 그날도 또 슈퍼를 싸주시고 재밌게 했는데 어제 그날 무슨 얘기 했냐면 오늘 할 얘기인데 사실 지금 오늘 난 기대하는 거는 정원이가 이제 스르보 뭐 쌌잖아. 배짱을 하는 내가 인정한다니까 걔. 배짱은 대단해. 지금 될 확률이 한 사람들이 뭐 한 10%? 전혀 반응 안 하잖아. 근데 나는 한 반반으로 봐. 한 60% 봐. 60% 될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봐. 스르보 뭐 쌌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 좀 지켜보자 그랬잖아. 화도 안 내고 딜이 하고 싶은 거야. 트럼프 형도 이제 어느 정도에서 지금은 오히려 칼자루가 약간 지금 정은이가 조금 더 저 목소리를 크게 내는 쪽으로 왔어. 근데 지금 내부 상황은 안 좋다니까? 통치자금 말라가지. 그리고 이번에 돼지열병 북한에서 발생해서 돼지 싹 다 적었잖아. 그럼 기근에 또 시달린단 말이야. 이번에 정은이가 부산 오는 거는 자기 온다고 생각해? 못 온다고 생각해? 못 올 것 같아. 못 오지? 왜? DMZ 넘어오는 돼지는 다 사살하라 그랬잖아. 이거 물 먹이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해. 오라고 초대하고 야 내려오면 다 사살해. 다 사살하라고 씨. 못 넘어오지 이거. 총 맞는 거 아니야 지금.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돼지 열병이다! 근데 장은 그냥 지금 처참해. 처참해. 그냥 내 예상이 맞아. 내가 당분간 반도체에 집중하자 그랬잖아. 반도체는 괜찮아. 오늘 램테크놀로지는 뭐 차트 봐야지. 반도체는 확실히 괜찮아. 나는 좀 굳건히 믿고 있어. 근데 굳건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막 배팅 때리고 그러지 마줘. 막 틀리잖아. 나는 한 10월쯤에서 지금 군불해서 지금 나는 한 그 대북주들이 한 20, 30% 올라있는 상태에서 딜이 마무리돼서 여기서 따블 이걸 머릿속에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풀배팅 했어 봐. 죽는 거야 이거. 아니 반도체는 뭔가 다른 변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변수가 원체 많잖아. 대북주는 반도체 변수는 없어도 또 알아? 발주하는 애들이 또 발주 안 하고 수요 딱 주면은 반도체 가격도 여기서 또 한 단계 또 떨어질 수 없다고 봐. 이건 난 불가능하다고 봐. 그게 왜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내가 신은 아니잖아. 근데 이런 거는 난 아직까지 다 맞췄어. 반도체가 지금 좋아. 반도체가 지금 당분간 집중하는데 10월은 노는 장이야. 오늘 막 개폭락해. 파라다이스 오늘 폭락하지. 파라다이스 실적 잘 나왔게 안 나왔게? 안 나왔어. 오늘 주제를 그걸로 잡자. 지금 이제 3분기 다 잡혔어. 이제 지금 10월 초면은 레포트들이 우르르 나와. 9월에 파라다이스가 실적이 잘 나왔어. 파라다이스 때 확실히 잘 나오고 부산도 괜찮아. 워커힐만 문제야. 워커힐만. 워커힐만 올라가면은 파라다이스는 다시 막 한 3만원 막 이렇게 가. 근데 요새 이제 좋은 데들이 많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워커힐 갈 사람들이 워커힐 안 가고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가는 거야. 일본인들. 일본인들 지금 많이 들어와.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환이 중요하단 말이야. 괜찮아.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파는 건데. 근데 나머지 유통주들 개박살 나잖아 지금 오늘. 저 이마트. CJ제일대당. 그거 말고도 내수주들 다 지금 오늘 초토화야. 오늘 장이 보합이라고 보합이라고 보면 안 돼. 오늘 개별주도 박살난 날이야. 왜냐? 왜 그렇겠어? 우리나라에서 시총 가장 크게 잡아놓는 게 뭐야? 비중이 가장 큰 거. 여보 서당께도 서당께도 있잖아.
서당 와이프야. 자기. 나 자기랑 얘기하면 자기 되게 똑똑하다는 거 알거든? 자기 되게 똑똑해. 근데 댓글에 얼마 전에 그게 있었어. 뭐야? 아, 네 와이프 너무 백치 같다고. 아, 그거 화가 확 치밀어오더라. 아, 우리 와이프 의대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 똑똑한데 지금 뭐 지금 얼마 또 자기가 더 짜증나. 아니 진짜 자기 똑똑하거든? 우리나라에서 시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겠어? 코스닥은 바이오였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잖아. 제일 잘 나가고 제일 크고 제일 많이 돈 많이 버는 게 시청이 제일 클 거 아니야. 반도체지. 자기도 자기가 밉지 이걸 대답 못한. 아니야?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 아 그래도 그동안 했잖아. 아니 뭐 보통 가정주부는 반도체 그 모를 수도 있어. 그 맘카페에서 막 그런 아줌마들은 직감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럴 수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나랑 같이 방송을 이렇게 했잖아. 서당께. 아 근데 모를 수 이번에 이거 이번에 알면 돼. 반도체가 제일 크거든. 오늘 반도체가 봐 괜찮아. 내가 얘기했잖아. 반도체는 괜찮다고. 지금 하이닉스도 받쳐주고 하이닉스 얼마 조금 빠지는 거 짧다 하면서 오늘 이제 반등해주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또 받쳐주잖아. 근데 지수가 보합이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얘네가 두 개 오르면 지수가 올라야 되거든? 근데 안 오르한 거는 다른 것들이 다 박살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서단계? 말하려고 했어. 아, 그 얘기 말하려고 했어? 좀 이따 우리 조커 보러 갈 건데 내가 야, 범인 조커다 그러면은 나도 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꼭 범인 네가 먼저 얘기해라. 알겠어. 그냥 범인은 조커야 여보. 아마도 범인은 좋고요. 그렇잖아. 오늘 개별주도 개박살나는 거야. 10월주들은 양도세 때문에 이 소형주는 큰 손들이 움직이거든. 개미들이 움직인다고. 조그만한 기관이나 작은 쪽이나 메이저 운용사에서 편입을 못해. 그 룰도 있고 펀드에서. 조그만 개미들인데 이 사람들 10월에 주식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 안 사. 왜 안 사? 주식도 이제 양도세 붙어. 10억 이상이야. 내년에 이제 3억 이상이란 말이야. 10억 이상 넘어가서 이제 수익 난 거에 대한 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또 신고하고 해야 돼. 개복잡해. 개복잡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지. 안 사지. 있는 거 좀 줄이겠지. 내가 10억 좀 넘다 그러면. 그게 10월이야 이제는.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오늘 방송. 오늘 시청률 많이 나와야 돼. 형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 10월은 그렇단 말이야. 그럼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겠어? 개별주도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쭉쭉 빠지는 거야. 개별주도 조그만 것들 이유 없이. 거기다가 뭐 내수주들 지금 모멘텀 약하잖아. 이거를 카운터로 생각해서 아, 나는 10월 말까지 11월에는 나는 반등한다고 봐봐. 그 물량 정리되면은 11월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움직인다고 봐. 왜냐면 배당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11월에는 좀 들어올 거 아니야. 이 전략 자체가 10월 11월에는 나는 그래도 조금 반등 온다. 그리고 12월에는 올해는 뭐 윈도우 드레싱 있을지 모르겠지만 윈도우 드레싱도 좀 있을 수 있고 내년 상반기는 나는 자기 괜찮다고 생각해. 그걸 지금 세팅하는 때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10월은 가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 여행도 잡아놨잖아. 우리 여행도 다니고 난 장을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 지금 이런 것 중에서 회사는 더 좋아지는지 별 변함 없어. 근데 주가 점점 빠지면 뭐라 그랬어? 무슨 이런 얘기 했잖아 이렇게. 고무줄. 어 고무줄이야. 근데 회사가 안 좋아지면 고무줄 사가서 이제 끊어져야 되니까는 그 고무줄 이론이 안 통하는 거고 회사 안 좋아지는 거는. 근데 회사가 좋은 것들은 이제 고무줄 이론이 점점 통한단 말이야. 근데 내수주들이 이번에 실적들 슬슬 나오는데 생각한 대로야. 뭐 저게 없어. 주가는 기대감과 뭔가 회사가 좋아지는 걸 그걸 먹고 가거든. 그게 없으면 이제 주가에 힘이 안 붙어요. 반도체는 이제 힘이 있잖아. 반도체는 기대감이 눈에 보이지. 다 알려준다.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방송이 어디 있어? 왜 그런지 내가 다 얘기해 주잖아. 반도체는 기대감이 있잖아. 그 기대감이 뭐야? 하지 말까? 가격이 오를 거. 오, 오, 야! 아니 생각할 시간 좀. 야, 그 반도체 가격이 지금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미리 들어오는 거야. 똑똑하다니까. 아니 자기는 내가 농담이 아니라 자기는 되게 똑똑해. 난 자기를 보면서 생각하고 달랐던 게 있는데 처음에 자기 딱 봤을 때 자기가 되게 못된 애들인 줄 알았어. 그냥 요즘 애들 지금 못된 애들 있잖아. 그 애들 있잖아. 한 우리가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 이제 못된 애들 있단 말이야. 어 누군지 알지? 네 친구. 네 친구 걔. 나 보면 호 이렇게 됐다. 저런 아재를 왜 만나? 호 막 이거 걔. 걔 솔로이네. 걔 인물도 좋고 예쁜데 걔 성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걔 나중에 후회하지. 나 같은 아재라도 잡아가지고 빨리 어 저 친구가 아직도 그러니까 솔로인 거지. 난 누군지 얘기 안 했다. 근데 자기 누군지 알지? 여러 명인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그렇게 봤거든? 못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좀 못되게 생겼지. 너무 착한 거야. 그리고 자기는 되게 똑똑해. 아주 맞췄어. 정답. 10,000원 주겠어. 기대감 있잖아. 이 기대감이 없단 말이야 지금. 이번에 또 나온 법들 있잖아. 그리고 내수들 죽이는 법들 아니야 지금. 대출 더 재고. 노조 그런 거 더 강화시키고. 희망이 없다 내수는. 뭐 하이트 진로 같이 그렇게 뭐 갑자기 뭐 테라 이런 거 뜨고 막 이러지 않고서는 그 삼양식품은 수출 주고 그거 말고는 희망이 없다 지금. 답답하다. 근데 그래도 떨어지는 한계는 있는 거야. 점점 고무줄이 세지는 거라고. 이마트는 오늘 왜 빠지겠어? 이마트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마트는 빼자. 이마트 누가 여기다 좀 댓글로 부회장님 주소 좀 적어줘. 회장님 찾아가야겠어. 회장님 기업의 방향에 대해서 주소 좀 적어줘.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게. 이마트 왜 빠지겠어? 그냥 오늘 빠지는 거 아니야. 내실들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폐대기로 빠지는 거야. 3분기 우려보다는 괜찮아. 이제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아. 기업 체질을 바꾸는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이마트는 고무줄이 점점 좀 땡겨지는 거야. 이마트는 좋아. 뭐 그 사이에 뭐가 안 좋아져서 막 빠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다른 내수주 다 마찬가지야. 오늘 그냥 쭉쭉 빠져. 매수는 공백이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 맞춰야 될 거 아니야. 15억 이하 맞추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빠져도 만약에 이런 거 사고 싶다. 지금 사는 것도 뭐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원체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값어치보다는 언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오는데 나는 시간 가치를 줄여야겠다 생각하면 좀 기다렸다 사면 되잖아. 우선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도체 같은 걸로 조금 더 집중하고 반도체 아직 되게 괜찮은데 안 오르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내 눈에는 그게 보여. 좀 더딘 애들이 있어. 하이닉스가 내가 제일 빠르다고 얘기했잖아 항상. 하이닉스만 딱 보면 돼. 얘네 간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금 이거는 외인들이 먼저 선취한단 말이야. 이거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 값어치를 생각해서 올라가. 그거 가는 거 보고 이제 개별주들이 조그만 애들이 여기다 납품하는 애들이 따라서 가. 쭉쭉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신공장 하이닉스는 빨리빨리 짓고 있어 지금. 굉장히 빨리 스피드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삼성은 일부러 감산의 효과 있잖아. 감산의 효과랑 이제 그리고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하고 타이밍 맞추기 위해서 삼성이 정형을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이걸 좀 텀을 주면서 조금 이걸 주면서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공장이 조금 늦는 거야. 일부러 늦추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사고도 있었고 나는 알지. 보면 삼성 사람들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다 이게 있어 이게 지금 띠리띠 내파로 지금 다 조정하고 있어 지금. 아 근데 우리 이제 주말 내내 끝나고 좀 좋은 만약에 좀 딜이 괜찮았잖아. 실무진 지금 만나잖아. 괜찮으면 얘기가 돌아. 주식시장 진짜 빨라. 그러면 뭐다? 그럼 대장주 몇 개 있어?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 풍산? 풍산? 풍산이 총알 만드는데 대부분 협상 잘 되면 쳐들어가서 쏴 쳐 사는 정신약이 정신약이? 그래 맞아 그 풍산 총알 쏴 죽여? 풍산 좀 더 들 것 같아 동 모멘텀이야 근데 지금 값어치가 원체 싸긴 해 이 가격도 뭐 사놓으면 먹는 가격인데 아 이렇게 하면 또 다 사더라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더라 나는 안 사고 주식은 좋은 회사도 중요한데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해 인생은 타이밍이야 사랑도 타이밍 공부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 죽방도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이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야 돼 어? 아무데서 막 주목돼 아니지 타이밍 있잖아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타이밍이야 모든 거 아무거나 막 휘두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주식이 그 이마트를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 주씩 뭐 생각날 때마다 이거를 갖다가 은행에 넣는 뭐 그 적금 든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 만나보면 왕창 들고 있어 제발 하지 말라고 그걸 어렵나 그게? 어렵나? 이익 났을 때 이렇게 하나씩 한 그렇게 내 말대로 한 정도는 괜찮잖아 이 와중에 엊그저께 날짜로 막 플러스라니까 그 개폭락장 맞고 계좌를 플러스로 돌려내더라니까 그렇게 조금 한 사람들 그 올라갈 때 판 사람들 있잖아 이번에 장이 이거 데스캡 바운스가 좀 세게 나온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한 2050선 맞고 데스캡 바운스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내가 생각보다 50선 더 갔어 제자리 찾아가는 거야 지금 무슨 모멘텀 있겠어? 이거 내가 말한 대로라니까. 그러면 그래서 올라갈 때 그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올라가서 주가가 이렇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팔아놔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때 팔아놔야 지금 뭐 살 것도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올라갈 때 뜨거운 것도 막 줄이는 거 보고 아니 이제 가는 장 이제 대세 시장에 또 나와서 바보 취급하잖아. 이 대세 시장에 저기서 척 팔고 앉았다고 막
내가 볼 때 무한반복이다. 무한반복.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 이제 지금 뭐가 슬슬 좀 10월은 늦으니까 한 10월 말이나 이런 것부터 조금 조금씩 하고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조금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또 와서 졸업한다 이래. 지금 한국 주식 사고 또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 이거. 근데 2000선 언더로 내려가면 2000선 이제 붙는데 2000선에부터는 마음 편히 좀 하면 돼. 아무리 그 양도세 물량 있다고 해가지고 해도 가치에서 점점 멀어지면 고문질이 점점 땡겨지는 거야. 쉽지? 아니 방송에서 이렇게 한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나 얼마 전에 웰리즐리 파크 그 사모님도 내 방송 보기 전에는 자기 수익이 못 냈었대. 근데 내 방송 보면서 수익이 난다는 거야. 그런 걸 좀 접합해가지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매매나 이런 걸 좀 여유있게 하시면서 그 웰리웰리 파크 거기서 만난 그 사모님은 은퇴하신 사모님이 그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 거 여유있게 하잖아. 그런 사람도 수익이 나. 꼭 보면은 이거 수익 안 나고 이제 한 사람들 있잖아. 급한 사람들 있잖아. 한번 내가 뭐 얘기하면 그냥 확 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엔터주를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100만원씩 사고 싶어. 오늘 100만원 사지 말고 10만원만 사는 거야. 그러면은 10번 더 살 기회 있잖아. 그럼 빠져봐야 나는 2000으로 보고 그 위에 터지면 1950에서는 무조건 멈춘다고 생각하고 있어. 1950선 엔터는. 그 사이 10번 더 사면 그러면은 한 1960, 70선에 마친 어? 그 에버리지 값으로 평단이 잡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량 온단 말이야. 단기 상승량이 와. 근데 정산하면 또 거기서 어? 다만 못해도 5%. 잘 먹으면 20% 땡겨놓잖아. 20%면 요즘 은행에 맡겨놓은 게 20년 이자야. 그럼 뭐하나 지금. 그 평가선에 저거 하지 말고 지금 세 달만 더 기다리면 이제 그 배당 준다고. 배당부한테 기분 짜릿하다고. 아침에 우리 배당 소음실 그때 내가 보고 내가 요새는 배당을 많이 안 받아. 미리 이제 좀 포트 조정 해가지고 배당을 좀 줄여놓는데 그 전략을 그렇게 사용하지. 근데 그래도 봐 은행보다는 나서 이렇게 배당 받다 보면 어떻게 돼? 상한가. 배당 받으면 어떻게 상한가가 말도 배당을 받는데 어떻게 상한가가 배당 받는데 슈퍼개미? 배당 받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그 주식이 언젠가 내 테마 걸려서 상한가.